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가남과 전립선암의 탁월한 운지버섯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지버섯은 구름을 연상케 한다고 해서 구름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여러 종류의 죽은 고사목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무게는 매우 가벼운 버섯으로 기왓장처럼 겹쳐진 형태로 무리지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운지버섯은 18종의 유리아미노산과 11종의 포화지방산,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이 9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백다당체 항종양 성분들이 많이 함유받은 매우 건강에 이로운 버섯이기도 합니다. 성미는 밍밍하거나 약간 달며 성질은 차갑고 작용 부위는 간과 폐, 심신에 들어갑니다. 먼저 운지버섯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항암작용이 있는 글루칸 성분이 운지버섯의 세포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정상 세포에는 거의 독성이 없으나 암세포에 대해서는 유별나게 독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0%는 폴리사카로이드 성분이 있는데 이는 암세포만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사멸하고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매우 크게 작용해서 면역세포를 강하게 활성화시켜 현재 각종 항암치료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위암이나 식도암, 간암, 결장암, 폐암 그리고 유방암과 대장암 등의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암세포의 전이를 막고 증식을 억제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운지버섯에서 추출한 폴리사카로펩타이드 성분은 전립선암의 발달을 놀랍게도 100% 억제 효과가 있음을 연구 논문을 통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다른 버섯들은 실험에서 최고 70에서 80%까지만 효과가 있었는데 운지버섯의 폴리사카로펩타이드는 종양이 생기는 것을 100% 막아준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전립선암으로 3,000명의 목숨을 빼앗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연구 주요 내용은 전립선암이 생긴 실험 동물에게 폴리사카로 펩타이드를 20주 동안 먹여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폴리사카로 펩타이드를 먹인 실험 동물은 종양이 전혀 생기지가 않았고 폴리사카로 펩타이드를 먹이지 않은 실험 동물들은 종양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운지버섯의 폴리사카로 펩타이드를 추출해서 치료하면 전립선암이 생기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연구 자료를 대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 성분은 면역력을 증가시켜 바이러스에 대한 체내의 항체 저항력을 높여주며 골수의 적혈구수를 증가시키는 조혈작용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지버섯은 특별한 부작용과 세포독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암환자들이나 암 예방을 위해서 미리 운지버섯을 꾸준히 다려 먹으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운지버섯에서 추출한 크레스틴 성분이 항세균과 항매독균 작용, 항바이러스 효능을 보여주며 거식 세포의 진화를 자극해서 혈액 중에 백혈구의 인터류킨을 증가시켜 준다고 합니다. 또한 운지버섯에서 추출한 다른 피스크 성분은 인터페론과 종양 괴사인자 등을 늘려서 직접적으로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는 현재 피스크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암치료 보조제로서의 상용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전자 변형을 방지해서 암 발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국내 간암연구소 실험 결과에서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운지다당체가 신체 내의 간 수치를 정상 수치로 회복시키고 간암에 대해서 일정작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액생화학 실험에서 암종양 환자가 운지다당체를 수개월 복용한 뒤에 양성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서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한 치료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운지버섯은 암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하나씩 입증이 되는데 간염과 간암, 지방간 등의 다양한 간질환을 치료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운지는 간에 이로운 항산화제로서 간을 손상시키는 류코트린 효소 생성을 억제하고 간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버지니아대의 가이 케블럴 교수는 운지버섯의 균사체에서 분리된 단백결합 다당체가 특이한 면역 증강 능력이 있다고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 물질은 종양을 가진 동물에서 생성되는 면역 억제 인자의 작용을 억제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생리조절 물질로서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지버섯은 당질이 체내에서 소화되어 흡수되는 속도를 느리게 하고 키나아제 효소의 활성과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서 당뇨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운지버섯은 가을이나 겨울에 채취한 것이 좋고 잘 말린 운지버섯을 20에서 30g 정도를 물 2리터에 끓기 시작을 하면 약한 불로 줄여서 물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이시면 됩니다. 운지버섯은 밍밍하고 별맛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뜻한 성질의 대추 두세 개 정도 넣고 끓이시면 중화가 돼서 맛 좋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추 외에 다른 약재는 첨가하지 않아야 하고 이것저것 다른 약재를 많이 첨가하면 운지버섯의 좋은 성분들을 잃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끓여놓은 운지버섯은 하루 2-3회씩 마시면 되고 건더기는 건져내고 냉장고에 저장해 두고 필요시에 꺼내서 뜨거운 물에 달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운지버섯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어 몸이 차가운 분들은 설사나 복통, 복부팽만 두통 등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